잘 된 거 맞아요? 일단은 아직 딱 바뀌기 전이야. 그러니까 아까 이거 7, 네. 그다음에 이거 3 맞지? 네. 맞아요? 반대 아니고? 이게 7, 이게 3? 아니 내가 봤을 때 이게 7, 이게 3인 거 같았었는데. 큰 게 7이겠죠. 더 많이 들어있는. 아니 똑같은데? 아니 양이 더 많아 보이는데 이게. 이건 좀 아씨 그런가? 그러면 7. 네, 7. 지금 거의 1대1 아니야? 네, 3. 아니야, 1대1 아니야. 이렇게 하고 물을 물을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된다고. 근데 많이 넣은 것 같긴 해. 손맛이 들어가야 돼, 손맛. 아, 너무 질어졌는데? 어, 이게 더 많이 들어가는 건가? 찐버거 30. 이게 조금 들어가는 거 같아. 아, 못 믿어? 뭐든지 막 무조건 뭐 잘한다는 사람 따라가서 방해하고 그러는 것도 이렇게 후보자들끼리 와서 유독 낚시에서 말이 많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아, 이게 맞는 건가? 나가 이거 설치하는 것도 되게 해먹었어. 유독 낚시에서 말이 많아. 그러게, 원래 조용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어, 떡밥 냄새. 냄새 나? 좋아? 네. 좋아? 무슨 되게 흙내나 특내 같은 거 나는데. 이걸 두 개를 같이. 야, 여기 물고기. 저기 여기 앞에 물고기. 잉어. 떡밥 냄새가 나는지. 우와. 요 앞으로. 오씨, 엄청 크네. 얘를 잡아야 그림인 거잖아. 그런 그림은 꿈도 꾸지 말고. 바로 가라앉았는데? 원래 찌가 떠 있어야 되잖아. 어, 부른 거 아니야? 부른 거라니까 아닌가? 그러니까 찌가 이렇게 세로로 씩 떠야 되는 거 아니야? 떡밥이 너무 부엽게 달린 거 아니야? 낚싯대 빠뜨린다 이제.
여기다 놓치고 조금만 더 올려볼까? 멋있는 그림 좀 따보려는데 왜 성공을 못하십니까? 아, 스톱 좀 해. 기다리면 뜨나? 피가 왜 안 뜨는 거야? 물어봐야 되겠어요, 사장님. 오늘 감성 캠핑이고 자주 가네. 우리 목표는 피를 띄우는 거야. 이거 야광 그것도 밤에 할 때는 야광 그것도 사야 돼. 아, 좋다. 이거 나는 이거 높이 하고 낮게 하고 그런 거 같은데. 발견해서 찍고 있었는데 아 하나 먹었네. 똑똑한 놈이네. 촉촉한 들여가지고 습관이 왔네. 못 잡아도 기분이가 좋다. 아, 나 화장실 가야 되는데. 낚싯대를 너무 끝에 잡고 있어. 쟤를 세워서 그치. 봉돌을 잡아야 돼. 봉돌. 아니 이거 무게추. 그거를 잡고 던지면서 위로 쑥 들면서 그렇지. 그 다음에 투. 참아서 바로 채 먹었어. 그러니까 지금 낚싯대를 네가 너무 끝을 잡고 있다. 아, 네. 그러니까 땡겨 올 때는 요 정도 잡아야지. 아. 해야지. 그렇지. 참아서 바로 채 먹어. 와, 뭔 느낌이 드는 게 딱 났는데 아, 씨. 아, 잡았다 했는데 아, 좀 내가 채는 게 느렸나? 어? 마치 그냥 거들려는 것처럼 그냥 스무스. 뭔가 이제 탁 스피드 있게 좀 더 쳤어야 되는데, 그지?
아, 들었을 때 탁 불리는 느낌이 났는데. 아, 많이 기다려. 어, 오른쪽 가요? 응. 영화 보고 싶은 거 있어야겠다. 야, 채. 아, 너무 이렇게 어. 들면 안 돼. 어, 어디 걸렸어? 대충. 그렇게 들면 안 되고. 아, 저거 좋아 이거. 채. 그렇게 너무 세게 되면 안 되지. 걸려. 다 먹었네. 타이밍이 조금 더 빨랐어야 돼. 그냥 예전에 남양주 있을 때도 그 황철이 형을 잡을까 손도 못 잡았잖아. 나는 형은 야 어복이 없다니까. 야 둘 다 이제 좀 엉겨있어. 이제 잡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아씨 빨랐나? 건들지도 않았는데? 협박 그 사람인데 건들지도 않았는데 이 타이밍을 모르겠네. 건들지도 않았어. 건들지도 협박 그대로인데 뭐 타이밍을 모르겠네. 아니 뭐 물고기 잡으러 왔냐. 세월 낳 들어왔지 이 나이에? 우줄 또 왔어. 아니야, 약해. 아까 정말 아키포가 막 올라오지 않아. 야, 지금 막 저 쥐 봐라, 막 오르락 내리락 위아래로 올라갔다 지금 난리도 아니다 지금. 사이드가. 아니 그거 상관없는 거야. 잡았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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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드디어. 야, 왜 이거 걸렸어 잠깐만. 야, 어복 있네. 미안해. 아씨. 너 이거 엄청 미끄러워서. 아 이거 유튜브 각으로 일부러 한 거 아니지? 내가 미쳤냐? 아니 이거. 물고기는 갔습니다. 놓쳤어요. 이 감을 잡았어 대신. 아, 이거를. 첫급발 개급발 그거 알죠? 아니야, 야 첫급발이 지금 말이 안 되지. 지금 몇 시간째 이러고 있었는데. 씨, 진짜 짜증나네. 아, 나 이거 아들한테 자랑했어야 되는데. 찍었어. 어? 찍혔잖아. 아니, 놓친 것 때문에 나를 이상하게 볼 거 아니야. 아, 저희 갤럭시로 찍힌 것만 보여줘.
아. 이걸 놓치냐? 아씨. 아씨. 다 먹고 왔네. 그러니까 아씨. 아씨. 아. 조금 더 빨랐어야 되나? 와, 이게 타이밍이 어렵네. 네, 형 쪽으로 지금 다가고 내 건 이제 반응도 없어. 내가 볼 때 떼갔어. 떼 먹었나 봐. 떡밥 맛있게 주라고. 어? 떡밥도 이 성의가 있어야지. 떡밥 하나 이렇게 할 때도 정성을 다해서. 아, 이제 어쩌단 말이야. 무슨 거 아주 진짜 잔소리 되게 심하네. 아, 떡밥 하나에도 이렇게 장인 정신이 깃들어야지. 응? 형 지금 낚시 몇 번 가서 몇 마리째? 나 이렇게 잡은 거 처음이야. 아, 잡은 것도 아니지. 아, 저거였던 것 같은데? 지금 빨간 거. 아, 이거 또 놓칠 것 같아. 그 망을 요 위에다 올려놓고 하면 안 돼요? 아씨, 누가 보면 망 한 열 한 백 마리 잡으러 온 줄 알겠네. 야, 마리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어? 여기다 놓고. 여기 걸렸어. 이거 봐, 두 손으로. 자. 오케이, 오케이, 들어가, 들어가. 그렇지. 그렇지. 와. 그 구멍 아무데나 그냥 걸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일단 여기다 일단. 낚시 이 정도 해야지. 어? 아, 오, 깜짝이야. 나 내 거 체간 줄 알았다. 오, 잡았어. 저쪽으로 유네. 잘했어. 그렇지. 번쩍 들어. 오, 씨. 오이 유인을 해. 유인을 해. 어떻게 돼 이거? 더 이상 안 땡겨. 그렇지. 형이 뜰채 준비할게. 어? 너, 어? 아, 있다. 아니야, 있어. 오, 있어. 오, 그렇지. 오. 더 들어봐. 더 들었어. 오케이. 어, 씨. 이거 오케이. 이 내가 어 그쪽에 있다. 오, 그렇지. 야, 번쩍 들어. 아, 들었어. 어, 지금 왜 이렇게 빨라? 그렇지. 어, 그렇지. 자, 이제 저기다 걸고. 자, 이거 잡아봐. 이렇게 잡고, 야, 수분 줄게. 자, 해봐, 내려놓고. 어우씨. 아, 형이. 어? 네가 잡은 건데 그걸 해야지. 아, 몰라, 해야 돼. 어. 야, 이 수건이 이런 용도였어. 야, 얘 재수도 없다, 야. 나한테 가. 빠진다. 끈 밟았어. 오, 힘이. 어, 큰 놈인데? 그니까, 힘이 장사야. 아까 형이 놓치네 아니야? 내가 바늘을 뺄 줄 모르니까. 바늘이 어디 걸리는 거야? 어디 걸려?
아, 지느러미 걸린 거구나. 어우, 아프겠다. 미안해. 미안해. 하나는 여기 있구나. 이게 수건에 걸렸어. 그래서 수건이 이렇게 좀 너저분한 수건. 그러니까 이런 수건 말고. 아이씨, 일단 하나 빼면 또 하나 걸리고. 오케이, 됐어. 바늘 내려놔. 오, 잔수. 아, 이제 더 이상 뭐 시간을 낚는 거라니 그런 잔소리는 안 들어도 되겠구만. 이제 두 마리. 두 마리. 좋았어. 입질이 좋네. 와, 지금까지 2대인가? 그런가? 망에는 세 마리지만 어쨌든 2대2로 치고. 야, 나도 여지껏 물고기 잡은 손 따지면 초심자보다 못해. 아, 그래도 어쨌든 한 번이라도 던져봤잖여. 어복이 진짜 없잖아. 스쿠버로 치자면 이제 오픈워터, 이제 교육생이고 오픈워터고. 아, 떡밥집. 아, 없구나. 떡밥이 다 털어갔어. 아, 이거 언제부터 없었던 거냐. 언제부터 없었던 거냐. 식재료 다 꺼내놔요? 뭐 꺼내놨나? 얘는 좀 더 여기다 넣어놓을까? 아쉽다. 아, 그냥 세팅만 했고 식재료는 다 내리고. 조심하셔. 나 진짜 챙겼어. 피봐. 아씨. 손으로 떡밥 해야 되는데. 시간이 은근히 금방 가네요. 이런 얘기 했네. 아버지 낚시가 안 돼. 그치. 옛날에 여기 낚시터인데 그 매운탕집 이런 게 없네. 보통 낚시터 옛날에는 매운탕집 이런 게 같이 있었는데. 거리도 괜찮고, 그치? 이런 거면 나중에 그냥, 이렇게 진짜 우리 집에 갈 것 같아. 아니, 진짜, 그러니까 캠핑도 좋지만, 야외 활동? 아니, 우리 그 컨텐츠, 어디 가가지고 막 낚시 하고, 딱 풀어주면. 야, 들어갔다! 아니구나, 씨발. 내 거 여기 있네. 존나 저 들어간 줄 알았어. 저기 몰려있는데, 그냥? 내 떡밥 풀린 게 저기 몰려있네. 그래, 니께 이제 계속 한국, 그래서 한 군데다만 해놨지. 아니, 여기는 그냥 손만 봐. 낚시 방송을 많이 봐야 돼. 낚시 방송을 많이 봐야 돼. 그렇게 도시업을 틀어놔요. 야, 형도 그거 예전에 도시업을 했을 때 시즌 1, 2도 2까지는 조금밖에 안 봤는데 1은 진짜 빠짐없이 다 봤어. 그럼 나는 한 번도 안 봤어. 그냥 재방송 거쳐다가 그냥 앞에 틀어놓은 거 안 봤지. 관심이 없었어 지금. 맨날 바다 낚시 하다가 이제 붕어 낚시 같은 거 한번 하려고 하면 그때 완전 초집중해서 막 보고 그랬어. 나는 개인적으로 바다보다는 붕어나 이런 게 더 좋거든.
근데 거기 찌가 어떻게 그건 많이 들어가겠지? 야, 넌 밥을 이만큼만 게 두 개를 줬는데. 아니 아까부터 많이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밥이 엄청 많이 줬다. 입에 엄청 쪼그랬는데? 아니 엄청 탔어. 야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 집중. 어이씨 명당인데. 들어갔어. 안 나와. 오 채. 아우 오늘 빨로 야. 다시 던졌어. 그렇게 듣는 게 시간 안 되니까. 네. 내가 그래서 날라가는 거 보고 안 되겠다고 다시. 아씨 팍 들어갔어 그길래 했는데 너무 빨랐구나. 쳐야 돼. 어렵네. 응? 민감한 스포츠야. 그럼. 난 아직도 헷갈리는 게 이게 들어갈 때 채야 되는지 나올 때 채야 되는지 이런 거 항상 뽑기 같은 약간 들어간 거 외워도 또 뺑긴 거잖아. 내가 볼 때는 저기 맛집을 소문났어 지금. 어? 저기 맛집을 소문났어. 슬슬 바로 준비를 할까? 네, 한 번 해야지. 어, 잘 물었어. 이거 장사네. 이거 뭐야, 이거? 수초 들어봐. 크다. 응, 엄청 커. 계속 틀어놔야 된다니까. 진짜. 아우 진짜 정말 작다. 1인! 1인용! 왜? 뭐? 1인 1타라고? 왜 이렇게? 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이거 가운데 게 한번 계속된 입질로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밥 먹어야 되는데 아 밥을 먹겠냐 이거 김밥 이런 거 가져와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그냥 간편식으로 가져와야 될 것 같아. 잡았어. 어휴, 제대로 썼어. 오늘의 메뉴는 냉삼. 냉삼은 원래 약간 쌈장 말고 기름장에 약간 그런 후추에 그런 아이고 반? 반 따로 아이고 간만입니다. 반? 네 반? 풀?
오랜만에 먹어본 오리지널 콜라. 이것도 저것도 무거웠는데, 그렇지? 아씨. 근데 왜 이렇게 솟았을 때 이게 쳤어요? 그러니까 물고 이제 뜨는 줄 알았어. 아씨. 똑같이 두 개는 있어. 그렇지. 너무 성급했어. 아, 조금 더 기다렸어야 했는데. 형 안 잘 거예요? 어, 자. 왜 일어났어? 자.